모닝 파워! 모닝 터보! 진에어 SSL 프리미어 시즌 1 오늘 8라운드 경기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고인규 안준영 해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8라운드, 9라운드 이제 두 개 라운드가 남았는데 네. 아직도 확정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확정될 수 있는 인원들이 나오죠? 그렇죠. 최대 3명까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래도 다 완벽하게 순위가 드러나는 것들은 아니고 조금 더 가능성을 높이는 것뿐이지 아직까지는 결정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그 경우의 수도 있어요. 네. 안 그래도 저희가 경우의 수 제작진들끼리 이렇게 네. 막 머리를 싸면서 같이 계산을 하고 그랬는데 오늘 9주 중에 8주 차가 오늘 경기가 이제 펼쳐지잖아요. 네. 오늘 경기가 끝나도 한 명도 진출 확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 명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상위권이 네. 워낙 치열하고 막 선수들끼리 주고받은 게 많다 보니까 네. 선수들이 열심히 싸운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최소 0명, 최대 3명까지 오늘 진출 확정자가 가려지게 됩니다. 5승 2패가 3명이 있지만 이 네. 3명도 아직 뭐 약간 좀 다른 느낌입니다. 누구는 오늘 이기면 확정이고 누구는 또 다른 선수의 경기를 또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있는데 경기를 또 이제 보면서 또 승패가 갈리는 그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선수들은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야? 선수 출신이니까 확실히 알잖아요. 궁지에 몰렸죠. 지금은 이제 낭떠러지 끝에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한 경기 한 경기 한 세트 한 세트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네. 빌드를 짜오고 네. 필살기가 있다면 그렇죠. 오늘 이 순간 꺼내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순간 필살기 그동안 그 묵혀왔던 그 빌드 그럼요. 네. 네.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프리미어에 잔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다음 시즌에 프리미어에서 또다시 뛸 수 있느냐 아니면 승격 강등전 혹은 강등이라는 네. 단계를 거쳐야 되느냐는 정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선수들은 정말 남고 싶다 이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여러 가지가 들 텐데 선수 본인은 사실 네네. 경우의 수 숫자 확률 이런 거 계산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이기고 이기면 그 다음에 누군가가 계산해주는 결과를 들으면 됩니다. 네네. 네. 이게 무엇보다 프리미어의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는 진짜 자리 그 없었던 그 고통을 우리 안준영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자리를 반드시 본인의 힘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없어지기 전까지는 소중한 네. 줄 모릅니다. 아, 몰라요. 예, 네, 그러니까요. 네, 정말 그 빈자리를 네. 느낄 수 없도록 오늘 그 멋진 경기를 하길 바랍니다. 네. 자, 드디어 오늘 그 8라운드 경기를 지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기 스탯 김대현, 열, 한지원. 2경기 마루, 조성주, 페이션스, 조지현. 3경기 솔라, 강민수, 각, 박명우. 4경기 제스트, 주성우, 온라인, 한희석. 5경기 SOS, 김유진, 이노베이션, 이신형.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 진에어 SSL 프리미어 2017 먼저 현장 관람을 위한 티켓 예매 정보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가 벌써 이 페넌트 레이스의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티켓 링크를 통해서 매주 화요일 5시부터 그 다음 주에 열리는 SSL 프리미어의 티켓을 예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처 예매를 하지 못하셨더라도 현장에서도 티켓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진에어 SSL 프리미어 2017 8주차 현재까지 순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신형, 한지원, 강민수 세 명의 선수가 5승 2패로 플레이오프 진출이 유력한 가운데 4위를 확보하기 위한 김대혁, 박명우, 조지현 선수의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아울러 지난주 조성주 선수와 한희석 선수의 순위에 오기가 있었던 점 이 자리를 빌어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경기들의 반전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마지노선을 지켜야 하는 김대엽 선수와 이신영 선수와의 1위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오늘 경기 승리가 꼭 필요한 한지원 선수의 1경기가 준비 중입니다. 김대엽 선수가 지난주까지 3연승을 기록하며 기세를 끌어올린 상태지만 이번 시즌 저그에게 매치승을 따낸 프로토스가 조지현 선수 단 한 명인 점을 생각한다면 쉽지 않은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상대 전적에서 김대엽 선수가 앞서고 있는 만큼 자신감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이 경기는요, 4위 싸움을 아직 포기할 수 없는 조성주 선수와 급격히 무너진 페이스를 회복해야 하는 조지현 선수의 경기입니다. 조지현 선수는 SSL 내에서 2연패, 지난주 GSL에서도 탈락하는 등 부진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성주 선수는 지난주 주성욱 선수를 상대로 2대0의 완승을 거두긴 했지만 상위권 선수들과의 전적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패할 경우 본인의 목표인 프리미어 잔류가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종반부에 접어든 페넌트 레이스 마지막까지 치열한 순위 경쟁의 승자가 오늘 밝혀집니다. 8라운드의 첫 번째 경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SSL 프리미어 시즌 1 오늘 8라운드 첫 번째 준비하고 있는 양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대혁 선수입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진출과 탈락을 결정짓는 경우의 수에 대한 말씀은 이제 많이 드리게 될 텐데 가장 흥미진진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김대혁 선수입니다. 4승 3패면은 최상위권은 아닌데 즉실 관리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자력으로 만약에 오늘 2대0 다음 주에도 2대0 이런 식으로 승리를 거듭한다면은 아직 1위로 결승 직행의 가능성도 남아 있어요. 아, 1등이요? 가능합니다. 네. 경우의 수가 아직 남아 있고 김대혁 선수가 그러니까. 남은 경기가 상위권 선수들 간의 경기다 보니까 네. 대진이 이제 그렇게 남아있어서 가지고 자신의 손으로 끌어내린다면은 나만 잘하면 된다 이런 느낌 가지고 경기에 임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김대혁 선수가 3연승을 내달리고 있는 파죽지세에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김대혁 선수는 아마 자신감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김대혁 선수를 상대하는 한지원 선수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시영 선수에게 일격을 맞긴 했습니다만 요 근래 들어서 저그 중에 가장 핫한 선수로 떠오르고 있는 중이고요. 득실 관리도 아직까지는 준수한 편이기도 하고 이시영 선수에게 진 것을 뺀다면은 뭐 아직까지 뭐 거의 무결점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또 굉장히 잘 알고 있거든요 서로 간에. 네. 김대엽을 잘 알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는 맞춤적인 전략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이시영 선수 한지원 선수가 승패랑 뭐 득실 관리 다 똑같은데 한지원 선수가 이시영 선수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지금 2등으로 내려앉았거든요. 네. 네, 그만큼 이게 상대 선수에 대한 어떤 승패가 굉장히 중요한 막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가면 더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한지원 선수는 반드시 이제 높은 순위로 진출하는 것을 노릴 거고요. 네. 오늘 이기면 한지원 선수는 플레이오프까지는 진출 확정입니다. 근데 가능하면 1위로, 가능하면 아주 높은 순위로 올라가고 싶다라는 욕심 분명히 내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욕심을 경기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첫 번째 경기, 첫 번째 세트부터 만나보시죠. 스탯 김대혁, 별 한지원. 진 에어 첫 세트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노란색 프로토스는 김대엽 선수의 적입니다. 자, 3연승의 김대엽 선수고요. 이에 맞서는 한지원 선수는 보라색 적입니다. 5승 2패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한지원 선수예요. 이제 플리그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진운이라는 건 없어도 대진의 순서라는 거는 막판에 가서 갑자기 이제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김대엽 선수 대진 순서가 오늘 한지원 선수, 다음 주에 이신영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위권, 1, 2위권 최상위 선수들과의 대결을 2주 연속으로 앞두고 있는 만큼 만약에 그걸 김대엽 선수가 다 잡아내면은 네. 세트 득실이 혹 설령 동률이 되더라도 승자승에서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위 가능성을 예, 말씀해 주신 거군요. 그러니까 강민수 선수가 갑자기 뚝딱 이렇게 막 7승을 찍어버리지 않는 이상 김대엽 선수가 6승 3패끼리의 대결이 만약에 맞물리게 된다면은 정점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 기세를 계속 쭉 이어간다면 자력으로 1등을 확정 지을 수 있는 김대엽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좋게 생각하면 1위도 할 수 있고 반대로 상대가 좀 세기 때문에 다지면 떨어질 수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은 김대엽 선수가 워낙 또 잘하는 선수여서 선수로서 어떤 마인드가 더 좋습니까? 선수로서는 당연히 안지정 해설이 말씀해주신 네, 다 내가 다 때려잡겠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네. 하지만 그렇죠.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네. 정말 그 잘한다, 날고 긴다는 선수들이 지금 상위권에서 즐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약간 이제 잠깐 머릿속에서 감정이입을 해봤는데 내가 9판 중에 7판은 이미 했고 2판이 남았어. 네. 근데 2판을 누구랑 하고 싶냐라고 고른다면은 한지원, 이지영을 내 손으로 고를 것 같진 않네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당사자였으면은 네. 떨어졌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약한 마인드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약한 선수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네. 우리 또 김대엽 선수는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 3연승을 하는 동안에는 이제 본인보다 이제 순위가 좀 떨어지는 선수들을 많이 잡아냈거든요. 진짜 승부는 김대우에게 지금부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선수가 이제 굉장히 잘 알려진 1화로 김대엽 선수의 우승을 한지원 선수가 정말 많이 도와줬다. 그러니까 뭐 조금 뭐 과장해서 얘기하자면은 한지원이 김대엽 우승시켰다. 네. 이 정도로 선수들이 얘기할 정도로 연습 과정에서 저그대 프로토스전의 개념이나 빌드나 출발 조합 이런 거를 한지원 선수가 정말 많이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그 서로 너무 잘하는 부분이 네. 그 실전에서 맞부딪혔을 때는 어떤 식으로 또 영향을 줄지 궁금하고요. 정말 큰 선수는 뭔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만날 거를 대비해서 약간 비기나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한 건 안 알려주고 이런 큰 그림을 그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양 선수가 경기 들어가기 전 채팅창에서 한지원 선수가 결승전 하던 대로 만 해라. 네. 라는 주문을 김대엽 선수에게 했어요. 거기까지는 내가 예상했던 부분이니까 한마디로 키워서 먹는다. 그렇죠. 뭐 이런 그 이론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 약간 이제 김대엽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 이제 한지원 선수의 스타일과 장점 단점이 서로 딱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지원 선수가 아주 후반으로 갔을 때는 좀 약점을 보인다. 근데 김대엽 선수는 버티면서 후반까지 끌고 가는 능력을 좀 극대화시키는 선수잖아요. 네. 한지원이랑 많이 해봤으니까 그 단계까지 가면은 내가 게임이 끝끝내 이겨지더라 라는 거를 연습했기 때문에 김대엽 선수가 그런 플레이를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과연 둘 중 한 명이 이제 극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면은 극복을 해야 되는 쪽이 한지원 선수 쪽입니다. 중장기 전에 그 능력들을 보여줘야 되겠죠. 예. 네.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최근에 저그 토스의 메타가 토스 선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군단 숙주의 재발견으로 인해서 이제는 너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군단 숙주를 활용함으로써 토스들을 좀 괴롭히기도 해요. 그 군단 숙주에 대한 해법을 제가 여러 선수들에게 물어봤더니 아직까지는 파헤법이 많이 없는 것 같다.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을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김대엽 선수 과연 한지원 선수가 혹시라도 그런 군단 숙주를 가져왔다면 어떤 식으로 대처가 가능한가. 전에 강민수랑 만났을 때 김대엽 선수가 대처는 전혀 안 됐어요. 네. 그렇죠. 폴리그 내에서는. 근데 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달라진 김대엽 선수의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때 심지어 김대엽 선수가 굉장히 유리한 경기였는데도 군단 숙주 뜬 거에 말려서 졌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이 약간 그 군단 숙주를 좀 꺼려한다 이런 인터뷰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한지원 선수가 이번에는 쓸지 아니면 그냥 본인의 스타일대로 갈지는 경기 내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교전의 포문을 여는 사도 찌르기 이후에 이제 공업폭격기까지 한기 미리 생산해두는 김대엽 선수의 모습인데 김대엽 선수가 최근에 개인 방송하면서 공업폭격기에 대한 애정을 굉장히 과시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테란전에서도 막 서너기씩 먹고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경기 실전에서도 적용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정면 사도 들어가는 척 해주면서 저글링을 트리플 지역에 집결을 시키고 예언자가 들어가는 물론 이제 결승전 때 나왔었던 여러 가지 전략들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저그들이 대처가 안 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네. 약간 늦은 트리플을 이런 식으로 보상을 받으면서 테크의 우위를 김대엽 선수가 점하는 거죠. 이 정도면 완전 뭐 대박 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드론 8기에 뭐 진짜 자 이것도 계속 정찰하고 있는 김대엽 선수입니다. 또 한 번 오. 이번에는 일꾼 자체는 많이 안 묶이긴 했는데 애벌레랑 네. 옆에 여왕이랑 엄청 묶여가지고 네. 펌핑도 못해요. 네. 아 여왕이 지금 상당 시간 그냥 본진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런 건 있어요. 요즘 들어서 사도가 체력 너프되고 나서 사도로 득점을 하는 토스가 거의 전무합니다. 그렇죠. 없다 보니까 사도를 무리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는 예언자고 이제 그런 것들 시선을 끌어주는 용도를 사도로 써주면서 사도가 모이게 되었을 때 살짝 저그가 방심한 틈을 공명사도로 한번 찔러보겠다. 분광기와 공원은 덤이고요. 네. 자 그러면서 벌써 트리플의 인프라를 갖춰가고 있는 김대엽 선수예요. 저 이제 공허를 하나 이렇게 섞어준다라는 의미는 뭐 대군주를 끊을 용도로 뭐 불사조만 한 개 찍는 토스도 있긴 하지만 공허가 훨씬 이제 대군주 잡는 속도도 빠르고 지상에 이제 바퀴나 저글링 한두 개가 이제 감시타 잡고 있는 것도 제거가 되니까 공허안을 뽑아주면 어떤 오블이 있냐면은 나중에 분광기 루트가 잘 안 들키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게 굉장히 불러올 수 있는 나비 효과가 얼마나 클지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김대엽 선수가 공허를 뽑는 거예요. 네. 자 추가 관문 많이 늘렸고요. 말씀해주신 시야를 전부 다 차단했습니다. 이제 공명사도가 되는 타이밍에 분광기에서 추가 소환하면서 한 번 들어갈 수도 있는데 네. 한지원 선수의 대처가 아직까지 나쁘진 않거든요. 네. 베이스마다 가시촉수를 지어주고 있어요. 공명사도만 깔끔하게 막으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계산이죠. 너무 좋네요. 일단 예, 대처하는 마인드는 좋은데 그래도 사도의 특유의 기동성 때문에 한 군데라도 뚫리면은 일꾼이 엄청나게 잡힐 수는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잘 막으면은 쉽게 막을 수 있는 게 또 공명사도이기도 해서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막아주고 있긴 합니다. 네. 자, 영 한 기만 지금 잡아낸 상황이고요. 네, 이걸 아케이드하러 안 온다는 거는 분광기가 다른 쪽에서 소환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정면을 좀 세게 한번 때려볼 생각에 김대엽 선수입니다. 자, 12시 왼쪽. 시야가 좁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막힐 수밖에 없어요. 앞마당 쪽도 막혀버리면은 네. 그냥 막히는 거예요. 너무 잘 막고 있어요, 한지원. 네, 촉수 하나 뒤에 건설한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받고 있고요. 자, 그래도 이 지역에 일단 소환은 잘 시켰습니다. 분광기가 아직 안 죽었어요. 자, 영 하나, 영 셋. 둘. 네. 근데 맹독충 있어요, 뒤에. 네. 1.4로 잡아낼 수 있나요? 맹독충 컨트롤을 못 하고 있어. 이래 버리면 프로토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할 게 없어집니다. 추가 테크를 거의 못 올렸잖아요. 물론 적어도 테크가 빠른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그 추가적인 11시 멀티를 가져가는 성공을 했고 주도권을 빼앗아 올 수 있는 어느 정도 기반은 만들어놨어요. 그렇습니다. 사도를 결코 적게 뽑은 게 아닙니다. 꽤 많이 뽑고 꽤 많이 투자를 하고 말씀해주신 테크라던가 가스라던가 이런 부분을 포기하고 관문을 진짜 많이 지어서 온 사도 지르기였기 때문에 막혔다는 것 자체로 김대엽 선수는 지금 굉장히 불쾌합니다. 지금 안 통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런 건 있어요. 번식지가 생각보다 좀 많이 늦네요. 저는 아까 처음에 분광기가 떨어졌을 때 눌렀더라면 자원적인 여유는 됐었는데 최 신경을 써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에서 올라가는 건데 그래도 한시름 좀 덜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마련해놨고 나중에 이 추가 푸시를 기난가피는 안 됐지만 그 배주머니 대군주를 통해서 막아낼 수만 있다면 네. 충분히 유리하게 저그가 이 주어진 가스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네. 자, 분광기 하나가 한시로 들어가다가 또 잡힌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면서 슬쩍 한번 올라가 보는 김대엽 선수. 역시나 예, 김대엽 선수가 가장 이번 게임에서 깊이 테마를 두고 있는 건 시야입니다. 이거 몰라요. 이거는 막을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자 들어가요. 쭉 들어가는데요. 저그 지역에 있는 게 어떤 식으로 효과를 볼지 봐야 되거든요. 자. 이거 탄타성 최소 20기는 잡히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네. 제니퍼 허용하면 자 들어가요. 본진까지 올라갑니다. 이걸로 경기를 끝낼 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일단 병력의 양은 적지는 않은데 네. 역장과 맹독충의 유무를 봐야 돼요. 숫자, 배치. 자 완전히 끝내는 수준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그는 견제에 지나지 않지만 프로토스는 경기를 끝낼 수 있는 화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맹독충의 위치가 일단 좋기는 한데요. 자, 역장 네. 봐야겠네요. 자 역장이 역장 한 번 한 번이 진짜 소중해요. 네. 그렇습니다. 맹독충 대박 한 번만 딱 터지면 이 병력 막히거든요. 네. 네. 자 지금까지 역장 좋죠. 자 배주머니 대군주 배주머니 이거를 태워서 내리는 순간 센스를 네. 자 맹독충이 없을 때 근데 언덕에 네, 또 있고요. 역장이 많이 없지 않나요 이제? 어찌어찌 막히는 그림입니다. 네 맹독충이 많아서 이걸로 막혀요. 게임을 끝낼 수는 없어요. 그리고 프로토스의 앞마당 쪽과 본진 불이 안 꺼졌네요. 네 저글링 계속 나오죠. 네. 자 여기 정리가 이제 막 완료가 됐는데 더 이상 진군할 수 없는 프로토스입니다. 병력이 거의 없고 기사단이라도 올라가세요 모르겠습니다만 일꾼도 많이 잡혔기 때문에 네. 테크가 확보가 되었다고 해도 경기를 찾기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자, 지금 너무 많이 잡혀서 관문 한 4개 돌리기도 지금 빡빡할 그 정도의 자원 수급량이거든요. 네. 네 관문을 많이 늘려놓긴 했는데 돌아가질 않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뭔가 지금 영토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막혀가고 있습니다. 진짜 사도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보고 있습니다만 한지원 선수의 대처 하나하나가 너무나 완벽했어요. 네. 자 앞마당에 다시 한번 촉수가 이미 건설이 되어 있고 치즈의 완벽한 수비 또 깔끔한 상황 판단 능력 한지원 선수가 첫 세트를 따냅니다. 네 사실 이게 프로토스가 사실의 앞마당 지역에 병력이 난입을 못하게끔 막아주면서 이 화력을 앞마당 쪽에 집중을 시켰어도 병력 빼서 샌드위치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사도 견제가 막혀버리는 그 순간부터 굉장히 불리한 경기였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정지장 소모물이 초기에는 좀 도움이 됐지만은 뭐 결과적으로 중요한 한 방이 나왔을 때는 한지원 선수의 수비가 정말 깔끔했어요. 네, 그 깔끔한 수비의 바탕은 아무래도 방심하지 않았고 타이트하게 허리를 졸라매고 한 수비였다라는 측면이겠죠. 말씀해 주신 그 번식지 타이밍 정말 늦었다. 그러니까 나는 막으면서 태클을 올릴 거야. 막으면서 부유해질 거야 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리지 않고 일단 막자 라고 허리띠 조절을 막았던 것이 주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대엽 선수의 공격 타이밍을 정확히 한지원 선수가 내다보면서 완벽한 수비가 있었던 한지원 선수입니다. 1대0 그동안 기세가 정말 좋았던 김대엽 선수를 상대로 첫 세트를 따내는 한지원 선수입니다. 자, 두 번째 세트 준비됐습니다. 한지원과 김대엽 선수의 이 경기죠.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연영에서 경기 시작됐습니다. 노란색 프로토스 김대엽 선수입니다. 사도 견제가 거의 먹히지가 않았고 그리고 저글링 뒤로 들어오는 그런 공격들을 김대엽 선수가 대처하기는 좀 부족했습니다. 자 먼저 첫 세트를 내줬던 김대엽 선수고요. 이에 맞선 한지원 선수는 보라색 저그입니다.
자, 첫 번째 세트를 먼저 가져가는 한지원 선수. 사실 한지원 선수가 이제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많이 아파서 병원을 다녀왔다고 들었고, 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그 온라인에서 펼쳐진 해외 대회에서도 컨디션 난조를 보여주다가 기권을 했었거든요, 한지원 선수가. 그래서 아, 몸이 많이 안 좋나라고 개인적으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경기만 놓고 보면은 뭐 그냥 막 팔팔해요. 막, 막. 네. 네, 경기에 전혀 막 잔실수라거나 뭐 타이밍 놓치는 거 이런 것도 없고. 네. 아, 표현이 팔팔하다요? 네. 굉장히 살아 있어요. 네, 네. 살아 있는. 아, 정말 활어 같은 그런 표현이요. 네. 전혀 네. 아픈 사람 같이 보이지 않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급하게 이제 막 주먹구구로 막 벼락치기로 준비하면 이런 경기력이 안 나올 텐데. 그럼요. 평소에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해놨으면은 잠깐 이렇게 머리가 아파서 집중이 안 되고 그래도 손은 그저 묵묵히 평소에 해왔던 일을 할 뿐이다.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체득화된 경기력인 것 같아요. 오늘 저희 경기 준비하기 전에 안준영 해설도 두통이 좀 심하다. 네. 이런 그 엄살이 좀 있었었는데 엄살이요? 전혀 네, 전혀 그런 기색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도 그 아플 때 부스 안에 들어가면 잘해지는 선수들이 몇 명 있기는 했어요.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 물론 이제 아프면 안 되겠지만 몸은 잠깐 쉴지라도 계속해서 빌드 정도는 또 생각을 해줄 수 있다 보니까 네, 확실히 한지원 선수의 경기력이 최근에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상대방도 되게 잘 알고 있는 한지원 선수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공명사도를 막을 때 예전에 공호의 유산 거의 초창기에는 베이스마다 촉수를 지어주는 게 원칙이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그들이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방금처럼 막는 게 제일 깔끔한 대처입니다. 그렇죠. 물론 태크 욕심을 내면 더 좋겠지만 태크를 네. 올렸다가 번식지가 빠르면 또 그만큼 번식지 이후에 건물을 올리고 싶어지는 게 사람 욕심이잖아요. 네. 네. 애초에 느렸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막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럼 사도의 견제 타이밍을 약간 뒤로 놓쳤는데도 결국 막혔으니까 네. 뭐 어떤 식으로 그럼 사도 견제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김대엽 선수가 사실 원래 이렇게 사도에게 이렇게까지 힘을 많이 주는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네, 막 관문을 막 8개씩 막 늘려가면서 사도 찌르기 이런 플레이는 공식전에서는 잘 안 했었는데 상대가 한지원이다 보니까 내가 막 우주관문 선호하고 뭐 스카이토스로 바로 넘어가는 빌드도 많이 쓰고 이런 거를 연습 때 워낙 많이 해봤으니까 조금 평소에 내 스타일과 다른 반전을 좀 노려본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네. 네, 근데 결과는 좋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자, 방금도 저걸 끝선에 걸렸는데 정확하게 찾아내면서 집중력이 뛰어난 한지원 선수의 모습이죠. 네. 네. 미니맵에 정말 찰나에 지나갔던 작은 한 점을 안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아프다고 믿기지 않는 경기력이네요. 그렇죠. 지금 표정도 되게 비장해요. 네. 입술을 굳게 또 다듬은 채 또 경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승리하면 바로 이제 김선아 아나운서와 인터뷰. 네. 네. 아, 그걸 노리고 쓰레기네요. 드디어 말하는 거야. 드디어. 아픈 네. 거 싹 낫겠는데요? 네. 네. 원래 그만한 또 약이 없어요. 그럼요. 인터뷰. 네. 김수현 아나운서가 경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안준영 해설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인터뷰에 대해서 네. 많은 깊이 있는 인터뷰를 하기 위한 준비를 다 끝마쳤습니다. 오. 그럼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많이 부담되겠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네. 지금 네. 듣고 있으면서 막 손발이 볼벌 떨릴 것 같아요.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하여튼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한준영 선수가 이겼을 때 얘기입니다. 네. 요즘에 그 김대엽 선수, 한지원 선수의 매치를 물론 이제 그 이벤트 전 느낌의 팀리그 단판이긴 했습니다만 김대엽 선수가 굉장히 좀 극단적인 빌드를 쓴 적도 있었어요. 근데 1세트도 극단적이면서 가난한 빌드였잖아요. 오히려 김대엽 선수가 생각할 때 한지원 선수의 그 실력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안정적으로 안 하죠? 네. 개인적으로는 좀 의외입니다. 김대엽 선수는 후반에 강한 선수고 한지원 선수는 초반에 강한 선수다 라는 그 잘 알려진 이미지. 연습 때는 조금 달랐던 걸까요? 김대엽 선수가 경기를 좀 서두르고 있어요. 네. 후반 가도 안 됐다라는 그런 그 연습 결과가 있었나요? 말씀 주신 대로 네, 본인의 장점을 좀 살려야 된다라고 말씀 좀 해주고 계시는데 자, 이번 경기는 충분히 그럴 김대엽 선수의 장점이 좀 나와야 됩니다. 네. 근데 사도가 사연자가 처음부터 보호막이 쉽게 깎이다 보니까 투의 예언자 이후에 사도 푸시를 준비하면서 트리플이 좀 늦은 프로토스잖아요. 네. 그런데 처음 예언자가 저 정도로 상한 것은 그렇게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네. 이번엔 대처 깔끔하고요. 네. 저글링 던져주기. 여왕 화면이 넘어갔네요. 네. 한번 맞아보니까 이제 대처할 만한 방법을 네. 알 수 있는 거고 또 지금 경기는 번식지가 상당히 좀 빠르긴 합니다. 네. 뒤에 1세트에서는 거의 뭐 7분대에 올라간 편이긴 했었는데 물론 지금 이제 김대엽 선수의 의도가 극단적인 올인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나오는 거겠죠. 네. 저 여왕이가 치는 거에 대해서 뭐 여왕 정도는 뭐 잠시 상관없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경기장 수호물이 닫혀 있으면은 완전히 그러니까
경기에서 이렇게 제외된 판정이라서 네. 여왕의 에너지가 안 차요. 그렇죠. 경기장 소음안에 들어있을 때는. 네네. 그래서 애벌레 생성이 살짝 꼬이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네. 완전히 그 시공간을 넘어서 시공? 네. 폭풍 속으로 빠지는 거. 예. 뭐죠? 네. 네. 왜 이렇게 와닿죠? 아직 아예 그냥 배제가 된 거군요. 배제된 네. 거죠. 네. 네. 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튼 지금 현재 잘 해주고 있는 김대엽 선수고요. 네. 이번 경기에서는 스카이토스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김대엽. 뭐 여명 정도면은 아예 뭐 소위 말하는 반땅하기 좋은 맵이다 보니까 일단 잘 둘러싸긴 했어요 저글링. 이제 이 의도를 언제 파악을 하느냐 한지원 선수가. 보통 번식지가 완성이 되면 공허가 내 시야 안에 들어왔다고 했을 때 감시군주 하나 돌려서 본진 쪽 체크해줄 수 있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쉽지 행동으로 옮기는 게 좀 어려워요. 그렇죠. 자, 전형적으로 본인의 어떤 장점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김대엽 선수는? 네, 김대엽 선수가 그런 분위기를 착착 밟아나가는 가운데 네. 아직까지는 일단 자신의 체제를 안 들켰고 저그가 스카이토스한테 지는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 스카이였네? 이게 딱 지는 시나리오거든요. 네. 네. 앞선 경기에서 4도를 워낙 많이 보여주고 이번 경기에서도 출발이 5-4도 찌르기 빌드였기 때문에 얘 혼자 막고 있으면서 야! 나 잘 막았다! 얘 혼자 죽였다! 이거 신난다! 이거 지상에! 네? 저글링 맹독 좀 잔뜩 준비하면은 2타 막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연기하시는 거예요? 아직 네. 한지훈이 아직 모르고 있어요. 네. 그렇죠. 지금 6시 쪽에 날아가고 있는 게 아마 감시군주 같거든요. 그렇죠. 들어가서 이걸 봐야죠. 네. 네. 방금 그 상황이 나오지 않게끔 우리 안진영에서 연기한 그 상황이 나오지 않게끔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건 함대 신호소가 올라갈 때 보는 거겠죠. 근데 우주모함이 절반가량 찍혔기 때문에 뭐 그래도 아예 못 본 것보단 낫고요. 뭐 그나마 팔가스를 가져가면서 병력을 아주 많이 쥐어 짜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스를 조금 더 아껴주면서 타락기 위주의 병력 구성을 가져가면 됩니다. 그렇죠. 자, 정확하게 정찰을 해내는 한지원 선수입니다. 네, 정찰 타이밍이 뭐 심하게 늦진 않았습니다. 지금 정도 타이밍이면은 우주모함 새내기 타이밍에 마음만 먹으면 히드라 찌르기를 시도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추가 견제를 최대한 안 맞는 선에서 최적화시키면은 일벌레는 지금 찍을 만큼 찍었어요. 저 두 기가 마지막 일벌레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는 병력만 뽑아서 한 번쯤 앞마당이나 트리플 쪽 들이박아볼 만합니다. 네. 아예 그냥 히드라 쪽을 가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역시나 나중에 경기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히드라 푸시를 가는 척 하다가 사이즈가 안 나오면 둥지탑 업그레이드 돌려주면서 뭐 조금씩 군락 이후에 그런 운영을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애초에 히드라를 쥐어 짜낸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 아니면 난 안 돼! 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패턴을 준비했다면은 애매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플레이가 아예 후반을 준비할 거면 거의 박영우 스타일로 그냥 아예 처음부터 타락기 모을 생각으로 가스만 왕창 먹든지 히드라를 뽑았으면은 가서 한번 병력 바꿔주기를 하면서 우주모함을 커트해낼 생각을 하든지 끝내든지. 근데 보를 하면서 일벌레도 같이 뽑고 둥지탑도 약간 지금 애매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히드라가 나오는 타이밍이 엄청나게 빠른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히링링 찌르기가 통하는 공식은 우주모함 두기 타이밍이 제일 좋아요. 네. 근데 4기 이상이 되고 모선이 나오고 수정탑 공사 들어가면서 과충전의 지원을 받아버리면 밑에 사도가 있기 때문에 히링링으로 못 뚫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타이밍을 한전 선수가 잡아보면서 일단은 우주모함이 모이지 않게끔 그쵸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아직은 움직임이 없는 한전 선수예요. 네. 소모전 같은 경우가 성립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설모서가 없으니까 타겟팅이 먼저 모선 쪽으로 쏠리기 마련이거든요, 히드라가. 네. 그래버리면 밑에 있는 사도로 인해서 히드라를 좀 정리해줄 수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견적이 잘 안 나올 수 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지원 선수는 일단 쥐어 짜내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거 그러니까 이름 가려놓고 프로토스 때 저그의 대결이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한다면은 뭐 아직 저그도 뭐 특별히 견제받은 거 없고 아직 돈도 많고 뭐 해봐야 압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두 선수의 능력을 생각해봤을 때 한지원 선수의 이런 패턴과 김대원 선수의 이런 패턴이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흘러갔나를 생각해봤을 때는 한지원 선수를 응원하는 팬분들 입장에서 훨씬 불안한 게임입니다. 이거. 네네. 김대엽이 이기는 패턴이 항상 이런 양상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어려웠던 경기도 후반 가면 역전을 해내는 김대엽이니까 네. 한지원 선수 뭔가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다른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스카이도 공이업이 되고 기사단까지 완성이 되면서 토스가 팔가스를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그의 업그레이드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200으로 아예 승부를 볼 생각인 것 같긴 한데 네. 정말 김대엽 선수가 잘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한지원 선수. 네, 이제 더 이상 애매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경기를 끝낼 생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지금 뭐 살모사 준비한 것도 아니고 네. 이거 확실히 끝내야 됩니다. 여기서 경기를. 자, 들어가죠. 맹포 추가 할게요. 히드라.
근데 쉽지가 않아요. 모선 네.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곽충전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지금 곽충전 세 방이 너무 아파요. 네. 자, 잠시 뺐다가 한지원 선수 다시 한번 틈을 보죠. 네, 이게 모선만 아니었으면은 튀어나온 거 한 개씩 점사하면서 어떻게 끊고 정비하고 후속 병력 추가하고 이런 게 되겠습니다만 네. 지금은 요격기랑만 교환을 해주고 있는 거라서 결국 막히는 그림이거든요. 자, 그 요격기가 다 정리가 됐을 때 뚫어내야 되는데 아하. 병력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안 돼요. 히드라가 다 잡히고 저글링이 뛰어버리면은 이도저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글링이 좀 느지막히 달려왔지만은 뚫어내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보호전이 지금 보호막만 깎였을 뿐 일단 본체는 살아있고요. 네. 우주 무함도 본체가 유지가 된다면 팔가스가 깨지지 않게 되었을 때 자. 막으면 일단 김대엽이 경기 잡아요. 자, 그런데 연결체를 깨게 되면 얘가 또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히드라가 소수나마 살아남아 있을 때 상대방이 요격기가 없는 타이밍, 이 타이밍에 연결체를 잽싸게 깨고 빼는 것이 이제 한지원 선수의 타이밍이었는데 아쉽지가 않습니다. 그래. 그렇습니다. 히드라가 좀 많이 줄었어요. 자, 그러면서 폭풍이 이제 완료가 되는 시점이죠. 김대엽 선수는요. 네, 폭풍까지만 갖춰지면 히링링으로 절대 못 뚫는 사이즈가 나오죠. 모선이 네. 지금 엄청 어그로를 잘 끌어줬어요. 그렇습니다. 많이 매증 역할을 해줬고 네. 아슬아슬하게 막힌 거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수비 아니에요? 그렇죠. 연결체도 안 깨지고 병력도 안 죽고 고위기사는 네. 나오고 있고 물론 언제 들어올지 모르다 보니까 고위기사를 집정관으로 바꿔주는 거는 조금 이제 불안 요소이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안정감을 더해주겠다는 김대엽 선수의 의도이긴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한지원 선수는 맹독충을 다수를 추가했습니다. 이거는 상대방이 겨우겨우 힘들게 막느라고 다급하게 어이구야 나 지금 당장 수비 병력이 필요하겠다라고 사도를 한두 줄 자라락 찍었을 때 그걸 녹이고 히드라로 공중을 압도하겠다라는 생각에 맹독충 추가하거든요. 네. 근데 김대엽 선수는 생각보다 상황을 좀 느긋하게 보고 있어서 사도를 급하게 찍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 맹독충 자체는 당장의 의미가 크진 않습니다. 그래. 그래도 고위기사 폭풍 없을 때 정지장 소물도 잘 뺐고요. 거기다가 과충전이 많이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히드라 수가 적은 편은 아니에요. 네, 이거 아까 많이 때려놨었던 모선이나 우주마음을 점사하면서 뚫어낼 생각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자, 들어갑니다. 과충전! 잘 달라붙기만 하면 히드라의 화력도 우주마음을 한 개씩 끌어낼 화력은 되는데 네. 달라붙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 집정관이 탱킹이 와. 엄청 잘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한번 물러나나요, 한지원? 병력이 안 죽어요. 네! 예, 고급 병력이 안 죽어요. 우주무한 본체를 때려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요격기는 다 녹였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더 채울 수 있는 게 요격기니까. 네네. 아, 이때 또 들어가는 소음수의 사도는 정말 아프죠. 전투가 또 길어지면 다시 한번 더 소환이 되니까 결국 막히는 거잖아요. 네. 자, 쉽지가 않는 한지원 선수의 공격입니다. 이러는 와중에 우주무함이 무려 7기가 쌓였습니다. 벌써요. 네. 스카이는 공 3업을 눌렀고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우주모함이 한 기도 안 터졌었죠? 네. 네. 거의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요격기는 뭐 거의 한 요격기는 100기 넘게 132기까지 네. 네. 요격기만 엄청나게 잡았어요. 의미 와. 없습니다. 네. 저그의 병력에 변화는 거의 없단 말이죠. 군락을 가면서 살모사를 가져왔으면 하는 그런 보는 입장에서의 바람은 있긴 한데 네, 아직. 지금 와서 방향을 또 틀어버리면은 에게 진출 타이밍, 고위기사가 쌓일만한 타이밍을 주게 되는지라 군락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네. 이렇게 되는 상황을 어떻게 보면 뻔하게 좀 바라봤었던 한지원 선수인데 지금까지는 정확한 해결책은 없어요. 네, 연습 과정에서 히드라 리스크로 출발한 저그가 여명에서 히드라로 출발한 저그가 프로토스를 못 끝내면은 반드시 이런 양상으로 게임이 가게 된다. 특히나 상대가 김대엽이라면은 반드시 이렇게 질질 끌리다가 조합에 지게 된다라고 말했던 선수가 강민수 선수가 있거든요. 네, 강민수 선수와 한지원 선수 이 두 명이 김대엽 선수의 연습을 그 결승 연습을 많이 도와줬는데 네. 그때 겪었던 그 과정 그대로입니다. 폭풍까지 이제는 예, 이런 양상이 된 김대엽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폭풍 양념이 꽤 잘 됐어요. 히드라 쪽 아예 앞에 나가서 싸우는 김대엽입니다. 살짝 네. 뒤로 빼면서 김대엽 아래쪽 히드라가 일단 1선에서 다 녹았고요. 네. 지상은 녹였지만 이제 우주마음을 녹여야 되는데 화력이 추가 소환됐죠. 맹독충 없을 때 사도 아파요. 네. 예. 아, 막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히드라로 우주모함을 뚫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주모함의 영러시를 막을 수 있느냐. 네. 이런 질문이 던져질 정도로 힘의 차이가 이제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주모함 3기 추가에 공상업까지 완료가 됩니다. 또 지형을 낀 싸움에서 바로 본진을 날려버리고 뺄 수도 있는 게 프로토스이고 공상업이 끝났잖아요. 네. 이제는 싸우면 배로 아파요. 이래서 여명을 1순위로 넣었나봐요. 김대엽 선수가 네, 이마에서 딱 이게 소위 말하는 반반 싸움 그 거기까지 가기만 하면은 정말 후반 조합 싸움에서는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던 김대엽. 네, 지금까지는 경기 운영 너무 탄탄하고요. 네. 네, 한지원 선수도 진짜 네. 정말 잘 때리네요. 뭔가 무너지질 않는데 계속 가요. 이렇게 히드라로 10분 정도 때린다는 자체가 네. 좀 말이 어려운 거예요. 저그 입장에서도 그렇죠. 그만큼 히드라 관리를 잘해주고 있는 건 맞는데 자, 다시 한번
자, 고위기사 4기 있습니다. 네. 자, 폭풍. 아, 감시군주가 끊기는 것도 아프고요. 네, 뒤에 사도 조금 있고요. 네, 우주모함은 다친 적이 없어요. 공 3업이 되는 순간 히드라가 녹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정관까지 합체가 되고 있는 김대하선수입니다. 네, 공업 효율이 가장 좋은 유닛 중 하나잖아요, 또 우주모함이. 네, 아, 스태미나는 굉장히 좋은데 결국 막혀가고 있는 한지원이에요. 네, 이제는 힘이 다 빠졌죠. 네, 실제 마지막 힘까지 몰아붙여서 한번 한전 선수가 노려봤는데 결국 뚫어내지 못하면서 김대현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정말 펀치를 있는 힘껏 세 차례 네 차례 쏟아부어봤지만 16분 동안 한전 선수의 펀치는 요격기 200기를 잡고 끝나버렸습니다. 네, 딱 중간에서 김대현 선수는 공격 한번 가보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승리를 쟁취했죠. 네, 확실히 김대엽 선수가 상대방의 스타일을 잘 알고 있다는 게 앞서 안주정에서도 언급해주신 중후반의 김대엽과 그리고 초중반의 한지원의 느낌이잖아요. 네. 여명에서 스카이를 간다는 건 초중반의 승부를 볼 생각이 없다는 거고 중후반을 가면 자연스레 자신의 경기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적절한 맵 선택 그리고 상대에 따른 빌드 완벽했다고 봅니다. 이쯤 되면 한지원 선수는 뭔가 중장기 전에 어떤 거 뭔가 확실한 거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혹은 거기까지 자신이 없다면 아예 뚫어서 끝내거나요. 초장기 전에 가지 않는 그런 한지원 선수의 모습이 아예 나오거나 아니면은 진짜 뭔가 다른 것들이 경기 운영 안에서 좀 보여지는 한지원 선수가 돼야 됩니다. 지금 1대1 팽팽히 앞서가고 있지만 아직은 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는 한지원 선수의 경기력이거든요. 완벽함을 보여줘야 되는 한지원입니다. 반면에 김대 선수 승리하게 되면은 확실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요. 경기 준비됐습니다. 김대엽과 한지원 선수의 마지막 세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3세트 시작됐습니다. 노란색 프로토스 김대엽 선수의 지역입니다. 자, 1대1로 따라 붙으면서 김대엽 선수 동률을 맞춰놨고요. 자, 기세를 올리고 있는 김대엽 선수입니다. 이에 맞선 한지원 선수는 보라색 적입니다. 그래도 뉴커크에서 저그 대 토스는 저그가 더욱더 때릴만한 전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지원 선수 입장에서 물론 양 선수가 둘 다 2순위로 좀 지망한 맵이기는 한데 한지원 선수가 보다 더 전략적인 공격적인 플레이를 했을 때 보다 더 좋은 맵인 건 맞습니다. 네, 네, 한 석 달 전쯤 경기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전장에 이 위치에서 두 선수가 만났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때 한지원 선수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네, 김대엽 선수가 암흑기사 드랍 빌드 정석대로 그 당시에 정석대로 타고 있었는데 한지원 선수가 저글링 맹독충을 입고 뚫어서 처음 건물 완성 안 돼서 경기 끝난 적이 있어요. 네, 그런 식의 초중반에 힘을 빡 줘서 올인을 할 줄 안다라는 것도 한지원 선수의 분명히 큰 장점이고 그것을 본인이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뭐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김대엽 선수는 초중반만 잘 넘기면 본인의 장점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초중반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김대엽 선수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김대엽 선수 입장에서는 좀 극단적으로 배를 불리는 전략도 조금은 피해야겠죠. 말씀해주신 그런 전략에 뭐 불과 몇 주 전에도 당한 적이 있다 보니까 네. 김대엽 선수 입장에서는 그 예언자 이후에 3관문 트리플 요 정도까지는 거의 정석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공허를 찍는 것도 그렇고 네. 최대한 상대방의 견제에 의한 변수를 최대한 막아주는 거죠. 그렇죠. 뭐 선수마다 다 플레이 스타일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한전 선수가 중후반이 약하면 정말 뭐 스페셜리스트가 초중반에 대응되는 거예요. 네, 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번 시즌 현재까지 이제 5승 2패 훌륭한 성적을 기록해왔고 네, 김대엽 선수란 이 힘든 삶을 한 번만 더 넘으면은 6승 2패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짓는 날이 되는 거고요. 네네. 네. 자, 가장 먼저 확정짓는 선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대1 그리고 김수현 아나운서와의 인터뷰는 또 업적이 있죠. 아, 그렇죠. 네, 그렇다 네. 보니까 한지원 선수가 뭐 순서와는 상관없이 네. 어쨌든 새로운 업적을 또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거겠고요. 스타투 선수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 김수현 아나운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 네. 그런 영광을 한지원 선수가 받게 되는 겁니다. 네. 뭐 아직 결정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최고라는 기록은 언제든지 뭐 깨질 수도 있고 뭐 최단거리 뭐 최고 시속 이런 거는 스포츠에서 계속 도전이 나오고 그렇지만 네. 최초는 두 번 다시 못 깨거든요. 아, 그럼요. 마치 그 신인상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처음 그 신인상은 그 누구도 첫해 지나면 못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못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고인기에서도 이제 신인상을 그렇게 받고 싶어 했어요. 네. 해설위원으로. 아니 뭐. 네. 네. 물론 받으면 좋은 거지만. 네네. 네. 여튼간에 선수 땜 받아봤으니까요. 네. 스포티비 게임즈 대상 이런 거. 네. 저희가 한번
노려본다면 우리 이제 고인규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없어요. 네. 생길 수도 생길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다시 게임으로 들어가면 우주 가문 플레이는 역시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그가 드랍하기에 제일 좋은 맵이기도 하고 상대방이 한지원 선수니까 이 우주 가문 이후에 3관문을 맞춰줄 것이냐 아니면 더욱더 부유하게 예언자 트리플을 할 것이냐인데 역시나 한지원 상대로 그렇게까지 배를 불릴 필요는 없어요. 자, 멀티 이용하고 있는 한지원 선수고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초반을 보내고 있는 두 선수죠. 양쪽 다 이제 상대방의 깜짝 전략이라거나 뭐 박자 타이밍 찌르기 같은 거를 충분히 염두에 두고 경찰에 신경 쓰고 예, 수비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해가면서 예, 막 무리한 배짱 부리기라거나 뭐 갑작 태클하거나 이런 거는 두 선수 모두 아직 안 타고 있습니다. 네. 네. 정찰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는 한지원 선수인 것 같습니다. 기랑가피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죠. 그렇죠. 상대방이 투예언자 이후에 공허를 찍는 토스라고 한다면은 기랑가피를 함으로써 자신의 대군주를 아껴주고 보다 더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게 한지원 선수다 보니까 네. 또 지난주에 이시영 선수에게 졌을 때 바이킹이 대군주 끊기고 해병이 대군주 끊겨서 진영기가 또 있잖아요. 맞아요. 종족전은 다르지만. 네. 자 예언자의 동선을 일단 파악을 했고요. 한지원 대기하고 있습니다. 열까지 수비 너무 좋은데요. 상병왕. 네. 자, 다시 한번 들어가기 좀 애매한 예언자가 됐어요. 예, 말씀해주신 그 대군주 끊겨서 지는 플레이 그런 플레이를 당하게 되면 저그가 대군주가 죽으면은 시리오타를 세게 아프게 맞는다기보다 말립니다 게임이. 뭔가 막 심리적으로 짜증이 나고 막 타이밍이 꼬이고 이 막 애벌레가 탁 튀어나왔는데 인구수가 바뀌어서 내기가 그냥 막 밑에 놀고 꿈부 쩡적거리고 보고 있으면 기분이 나빠요 되게. 네 그래서 그런 게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기난가피는 뭐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 요거 아하 이런 것도 사실 시료타보다 네. 말리는 게 진짜 커요. 네네 네. 심리적인 것도 물론 네, 엄청 중요하죠. 네. 네. 심리적인 게 더 클 수 있어요. 네. 확실히 상대방이 좀 게임을 소위 말해 하기 싫게 만들어주는 네. 거니까 그렇죠. 자, 또 한번 들어가죠. 아, 위치가 정말 네, 아름답죠. 네, 김대엽 선수가 저것도 연구된 위치죠. 예전에 그 저글링을 4기 붙여두면은 완성되기 전에 딱 깰 수 있다라고 말한 그것을 뒤집는 저글링 4기가 동시에 둘러서서 때릴 수 없는 그쵸. 광물과 광물 사이에 꼭 저렇게 설치를 하더라고요. 사도한기 잡히고 일단 이렇게 사도가 줄어들게 되면은 네. 트리플을 가져갈 때 조금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일벌레를 찍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를 저그에게 주게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도 저그의 번식지가 굉장히 빠른 편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저기 견제는 나쁘지 않게 꾸준히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그가 심대한 타격을 입진 않았고요. 근데 네. 저글링을 좀 많이 잃긴 했네요 여기서. 그렇습니다. 살아있었으면 일벌레를 많이 찍을 수 있는데 네. 저글링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저글링을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14기나 지금 찍고 있는 한지원 선수의 아직은 일벌레가 뒤에 숨기가 안 됩니다. 네. 조금 말리긴 하는데요. 정지장 소음을 공허 그리고 과충전 사도에 저글링이 끊기면서 조금 더 언짢은 쪽은 한지원 선수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대방의 체제 파악이 완전히 되고 자신이 어느 타이밍에 위험하고 어느 타이밍이 안전한지 알면은 뭐 이 정도 입은 타격이야 일벌레 한번 확 복구해주면서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레벨은 됩니다만 말씀해주신 그 말린 그 부분 때문에 상대방의 추가 타격이 언제 나오는지 어떤 견제가 들어오는지 몰라서 저글링이 좀 과도한 타이밍에 수비 저글링이 좀 추가가 되고 있는 기분이에요. 게다가 아예 시야가 다 어둡죠 시야로 봤을 때 저그가 대군주가 떠 있는 게 지금 딱 그 자신의 멀티 쪽에 하나하나 떠 있는 것 빼고는 시야가 아예 없어서 분광기가 들어오는 타이밍 그리고 프로토스의 추가적인 테크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네.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무난하게 초중반을 넘나들고 있는 김대현 선수라서 자, 한지원 선수가 좀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긴 합니다. 아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네, 포장초스의 위치 파악한 뒤에 일꾼 네. 내기면 무시 못할 성과고요. 그렇죠. 게다가 기사단 테크도 굉장히 빨리 타주고 있고요. 어허. 불필요한 그 다수 파수기와 다수 사도를 찍지 않아서 자원적인 여유가 있고 그쵸. 예언자로 주도권이 있어서 보면서 맞춰나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김대엽 선수는 숙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무리만 안 하면 됩니다. 네. 여기서 야, 나 지금 여기저기 흔들고 신나는 것 같은데 약간만 더 일꾼 두세 개만 잡고 막 귀환하고 사도 막 도망치고 이런 추가 이득을 거두고 싶다는 생각에 병력이 진출했다가 저글링 맹독충 히드라에 한번 싸먹히면은 그게 네. 게임이 뒤집어지는 양상이고 그럼 무리수 두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유리한 붙여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원래 무리수 제일 안 두는 선수잖아. 제일 안 발끈하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김대엽 선수가 제일 침착하죠. 동요하지 않고 네. 상대방의 체제를 냉철하게 파악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타이밍을 잘 활용하는 선수고 예언자가 또 두기가 살아있어서 이런 식의 정지장 소음으로 힐링링을 깔끔하게 맞고 팔카스만 가져갈 수 있다면 내가 이긴다 그쵸. 라는 계산까지 네. 생각해보면 얼마나 간단한 명제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유리함이 굳혀진다. 아. 근데 실전에서는 꼭 욕심 하나가 꼭 불안감이 그쵸. 부담감이 네. 네. 그런
불필요한 병력 움직임을 만들게 하기 마련인데 네. 역시 10년차 게이머 네, 그런 식으로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 네. 네. 군데군데 수정탑을 지어주면서 상대방의 맹독 중의 스플래시 범위를 최소화시켜주고 남는 광물은 광전사나 사도가 아니라 더욱더 효율적인 광자포를 지어주는 거죠. 아, 네. 뭐 대놓고 그냥 중후방 가자 뭐 이런 생각이 김기엽 선수인 것 같아요. 네. 와봐 들어와봐. 네. 이런 때도 들어올 거야? 막 네. 이런 느낌이죠. 한지원 선수면 갈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욕심 나니까. 네. 네. 심지어 한지원 선수면 저거 뚫어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상으로는 지금 봤을 때 안 뚫리는 게 맞긴 하거든요. 야, 이 정도 했으면 안 뚫려야 되는 게 네. 맞는 건데 그걸 뚫어내야 또 한지원이죠. 그렇죠. 다 확인했어요. 아우, 저 취소하는 것도 저게 자원 손해라 되게 네. 아깝고 광전사 하나에 그렇습니다. 다 취소했죠. 고위기사 폭풍과 불멸자가 두 기씩 나오는 체제라서 확실히 고급 병력은 김대엽 선수가 보다 더 많이 보유했는데 이제 네. 이걸 양으로서 뚫어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슬슬 움직이는 한지원 선수고요. 와, 근데 들어가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들어가면 큰일 날 것 같은 진영인데요. 근데 병력을 저글링을 계속 찍어요. 원래 안 들어갈 거면 가시지옥굴을 가든지 네. 뭐 등지탑이나 군락 이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되는데 병력을 눌러요. 저글링을 찍어요. 마운두기? 예, 그리고 지금 광년사와 환상불사조가 꾸준히 돌아다니면서 상대방의 애벌레에서 추가로 튀어나온 저글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고위기사들 기다리면서 에너지 모으면서 천천히 가려고 하다가 어? 저글링 도착 했네? 오네? 집정관 변신 바로 하죠. 네네. 네. 바로 온다라고 느꼈어요. 자, 김대엽은 느꼈습니다. 이거 들어간다고요? 폭풍이 다섯 방 이상 있지 않나요? 네. 아, 정지장 수홍노래 지금 뭐 와 없는 게 없거든요. 온다는 거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수비거든요. 네. 이거는 안 뚫려요. 자, 역장도 있고 폭풍에다 뒤에 네. 광자포에 뭐 없는 게 없어요. 아, 이게 급습이 돼야 그나마 희망이 있는 거지. 네. 김대엽이 가두고 올리고 있는데 거기를 때려서 눕힐 수 있는 선수가 네. 세상에 뭐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폭포. 아, 이건 안 뚫려요. 이거 가면 안 돼요. 가면 황천길입니다. 여기는. 아, 이렇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들어가는 한지원인데요. 또 들어가. 네, 진짜 김대엽 선수가 상대방의 스타일을 너무나 잘 네. 알고 있네요. 하얗게 불태웠는데요. 위에 있는 멀티를 깨러 올라갔어도 갇혀 죽었을 거예요. 아, 네. 이쪽에 있는 멀티도. 네, 어차피 못 깨는 멀티였었고 네. 트리플을 깼어야 되는데 김대엽 선수의 시작 분위기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그냥 맨땅이 헤딩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스포일러에서 죄송합니다만 그 하얗게 불태웠다라는 멘트가 나왔을 때 새드 엔딩이었거든요. 네네. 네. 하얗게 불태우면은 결말이 좋지 않아요. 항상 그래왔죠. 네. 네. 가스도 안 먹고 있고. 또 가나요? 자, 일단 이쪽을 노려보면서 멀티 쪽을 한전 선수가 방향을 잡습니다. 근데 이제는 체제를 바꿀 만한 여유가 없죠, 적어도. 탈가스를 안 먹고 힐링링을 쥐어 짜내서 둥지탑이나 가면구덩이를 올릴 만한 자원도 없고 와. 업그레이드는 아예 멈춰버렸잖아요. 네. 승부를 봐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이제는 막히면 오히려 영러시를 맞을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상황까지 네.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와. 전 경기에서 그 정도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김대엽 선수는 심지어 네. 그때도 영러시를 가지도 않았습니다. 네. 네.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긴다 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경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김대엽 선수입니다. 지금도 영러시를 굳이 안 가도 네. 수비하면서 이기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마치 이 네. 세트처럼요. 네.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은 상황입니까? 네. 우주방어로 하고 있는 김대엽이에요. 네. 가도 되지만 안 가도 된다. 네. 싸움은 한지원 선수가 히드라로 사거리 싸움 걸어주면서 집정관을 줄여주는 건 좋은데 지금 남아있는 자원이나 추가 멀티 아직도 한지원 선수는 팔가스 가져갈 생각 없잖아요. 네네. 남는 가스는 모조리 다 맹독충이에요. 이거는 가야 됩니다. 뚫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근데 사이즈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야, 이제는 나갑니다. 김대엽 슬슬 나가죠. 네. 고위기사의 에너지도 거의 한 방씩은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폭포! 너무 아프게 들어가죠. 네. 네. 자, 더 이상 물러나게 되면은 멀티를 한지원 선수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나마 나와주는 게 한지원 선수 입장에서 마지막 기회예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나와 있는 거를 마지막 기회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좌우에서 덮치는 구도가 나와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한지원 선수가 일부 병력을 좌측으로 돌렸는데 김대엽 선수가 귀신같이 벽을 등지는 네. 곳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파수기로 구석으로 숨었어요. 싸움 앞뒤로 둘러싸서 에어 쏴야 됩니다, 한지원. 파수기는 없어요. 네. 저드가 싸움을 말해요. 제일 좋은 위치예요. 자, 그나마 잘 싸우는 한지원인데요. 이게 네, 마지막 전투라고 생각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네. 네, 불멸자가 삽니다. 예언자가 왔어요. 불멸자. 네. 안 되네요. 광물은 애초에 엄청나게 여유 있었어요. 이 고급 병력이 한번 살면은 광전사 막 10개씩 소환됩니다. 그렇죠. 답이 안 나오죠. 네. 감당이 안 되죠. 안전. 보호막을 소환하고요. 네. 이쪽 멀티 깨지면 다리에 힘 많이 풀립니다. 한지원 선수. 자, 그대로 병력이 유지되고 있는 김대엽 선수입니다. 네, 치열한 상위권.
첫 번째 경기에서 진출 확정자는 나오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네, 그냥 쉽게 보내주지 않는 김대엽이에요. 네, 아 지속적으로 자원 여유 있게 써주면서 광전사는 아예 상대방의 맹독충이 없을 때 그때만 전투에 합류를 하는 거잖아요. 네. 와, 전술도 진짜 좋아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김대엽 선수가 뭐 분리해서 빼는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군관기가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네. 네. 본진의 광전사 파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네. 1200원 돈 많아요. 자, 소환 쭉 되나요? 근데요? 네, 추가로 지은 관문도 이제 어느덧 완성이 됐을 시간이고 진짜 본진의 광전사들 떼거지로 소환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기다리고 군관기 들어갑니다. 자, 소환 직전이고요. 아, 모선까지. 한현 네, 선수가 할 게 없네요. 사이즈를 한번 재는 거죠? 네. 와, 모선까지 그냥 근데요? 수비하는데 광전사학을 소환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잠시 고민해보고 에이 그냥 맞겠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전진을 하려고 먹을 게 맞나 안 맞나 한번 보고 아 굳이 먹을 게 없는데? 네. 자, 김대엽 선수가 전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는 뭐 최근에 토스가 저그 상대로 뭐 어렵다는 말들도 많이 하긴 합니다만 상대방의 맞춤 전략을 또 준비해서 오니까 타이밍 또한 다 계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김대엽이 하는 걸 보면은 아 이게 정말 불리한가 싶을 정도로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본인의 전면 특허입니다, 김대엽 선수. 네, 특히나 말씀해주신 대로 프로토스가 요즘에 분위기에 좋지 않다라는 걸 감안하는 것 치고는 게임이 너무 여유 있어요. 네. 위기 없이 느긋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될 줄 알았다라는 것처럼. 그렇죠. 네. 김대엽 선수가 아주 여유 있는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 순간 한 발자국 이상은 더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어요. 달아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상대방이 쫓아오는 걸 보면서 느긋하게 대응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게임은 시작하고부터 15분 동안 치열했던 순간이 없습니다. 김대엽 선수가 너무 편하게 오면 맞고 네, 뭐 병력 달려오면은 뭐 폭포 안도막만 네. 정통으로 써주면 쉽게 이기고 와 완승입니다. 완승 GG. 네. 말 그대로 그냥 손도 못 댔습니다. 한정 선수가 많은 병력을 이끌면서 엄청난 공격 퍼부었지만 결국 김대엽 선수가 다 막아내고 역습으로 경기를 끝내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대를 잡아내는 김대엽 선수입니다. 4연승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언급해드렸었던 긍정적인 경우의 수 상위권 선수와의 두 번의 경기를 모조리 다 승리하면서 내가 자력으로 1등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고요. 한종원 선수에게 아쉬운 게 있다면 체제의 유연함. 물론 자존심 싸움 힘 대 힘으로 붙여 이기면 물론 좋겠지만 상대방이 태클을 조금 더 높이면서 안 싸워주잖아요. 그럴 때는 보다 더 부드럽게 자신도 쫓아가는 들이붓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런 식의 판단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 전에 약간 좀 우회했던 그런 점들이 그대로 경기 내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한준호 선수의 그 장단점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 파해가 안 되는 선수를 만났을 때는 장점만으로 찍어 누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잘하는 선수를 상대로는 단점이 노골적으로 노려질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생각하면 선수 생활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앞으로 선수들이 점점 더 대회에 만나서 경력이 쌓이고 전적이 누적이 되면서 모두가 나의 단점을 알 수 있다. 이걸 생각하면 한준호 선수가 이제는 극복할 필요가 있어. 그렇습니다. 또 이제 플레이오프 가거나 아니면 또 우승을 해야 된다면 반드시 뭔가 달라진 그런 모습들을 한준호 선수가 갖춰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김대엽 선수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주성욱, 조지현, 한인석 그리고 한지현까지 4연승을 내달리고 있고요. 오늘 경기 직전에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1위까지도 본인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김대엽 선수가 됐습니다. 이 다음 경기는 조성주와 조지현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